최소 벨기에를 가면은 벨기에 와플이 없다고요. 네? 우리나라에 아, 중국 가면 짜장면 우리나라 짜장면 없듯이 이태리 타월 없듯이. 네. 그렇죠. 당연히 그런 거죠. 뭐 우리는 냉면 부르면서 한국 냉면 이렇게 안 하죠. 벨기에 와플이라고 외부에서 그러니까 볼로냐에 가면 볼로네즈 소스 없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부른 이름은 그분들이 그냥 스스로는 그냥 소스, 미트 소스, 고기 소스지 그걸 볼로네즈라고 외부에서 그걸 이제 구별하려고 이렇게 네. 부르는 이름인데 그것도 이제 두 가지 스타일이 있어요. 브뤼셀 스타일하고 리에주 스타일 네. 이렇게 두 나뉩니다. 벨기에는 브뤼셀 스타일이 좀 가볍고 물반죽이에요. 물반죽이어서 바삭바삭바삭하고 브뤼셀 와플은 단맛이 조금 덜해서 토핑을 얹어서 먹거나 다른 과일이나 이런 것들 곁들여 먹기에 되게 좋은 와플인 거예요. 그건 비싸고 실내에서 레스토랑이나 카페테리아에서 먹는 음식이에요. 길거리 먹는 음식이 리에주가 이게 빵 스타일이거든요. 이게 예. Don't you know you're queen? We are even flower bloom at my feet. 막 토핑이 많이 올라가고 이런 음식들이라고 생각하지만 길에서 사 먹는 그냥 간편 음식이 그냥 원래 와플 한 종류 리에주식이 그런 게 더 맛있어요. 리에주 와플 또 브뤼셀 와플 가장 큰 차이점 뭐 하나가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이 두 개가 재료가 다 비슷해요. 근데 리에주냐 브뤼셀이냐 딱 결정을 지을 수 있는 건 이 가운데 들어가는 재료가 하는데 펄 슈가라는 게 들어가야 리에주. 안 들어가면 그냥 브뤼셀식인 거예요. 이 펄 슈가가 뭐냐면 설탕의 일종인데요. 하얀 설탕을 한 번 더 가공해서 이렇게 손톱 반절만하게 단단하게 뭉쳐놓은 설탕이에요. 근데 얘가 이제 모양이 진주 같다 해서 펄 슈가라고 그냥 이렇게 먹어도 맛있어요. 네, 엄청 단. 예. 근데 이게 또 찡하게 단맛은 아니에요. 그리고 입에 넣었는데도 녹는 게 아니라 그냥 부스러지는 느낌이 있는 그런 슈가가 있어요. 벌사탕 같은 거? 약간 그런 느낌. 벌사탕보다는 조금 더 부드럽게 녹는 그런 맛이 있고 기본적으로 리에주 와플은 이제 우리가 펄 슈가가 들어가 있어서 겉면이 조금 바삭하고 안은 부드럽고 그 펄슈가 들어가면 구워 적당히 녹으면서 그 캐러멜라이즈 되는 네. 바삭바삭하면서 달고 그 설탕이 그러니까 그 뽑기처럼 녹아서 맛있게 되는 건데 중간에 다 안 녹고 남아서 그게 또 씹히잖아요. 씹혀요. 결정체가 따다다다닥 하고 씹혀요. 리에주 와플의 특징이 그것이 사실 그 벨기에 와플 못지않게 미국 와플도 유명한데 뭐 어떤 차이가 있는 거예요? 지금 뭐 벨기에에서는 보통 간식으로 이렇게 먹잖아요. 네. 유럽에서는 그렇게 먹는데 미국이 아침 식사용으로 더 특화가 된 거예요. 아침 식사를 와플을 구워서 먹는 문화. 그래서 근데 식사가 되려면 달기만 하면 안 되잖아요. 네. 약간 짭짤한 게 위에서 뭘 얹어서 먹을 수 있게 돼서 뭐 수란도 얹을 수가 있고 베이컨도 얹을 수 있고.